강지연 기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강민경이 출연했다. 이를 방송된 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는 강민경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점이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 캡처 다비치 강민경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다. 앨범 제목은 강민경 한 집이다. 강민경은 항상 다비치의 강민경이었으니까 강민경이라는 말을 써보고 싶었다. 또 1이라는 숫자가 와닿았다. 고 말하며 앨범 제목을 강민경 한 집으로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경이 말해 유희열은 1이라는 숫자가 귀한 숫자다 라며 강민경의 말에 동의했다. 강민경의 타이틀곡은 사랑해서 그래였다. 타이틀곡의 첫 가사는 잘 있니 잘 지내니 였다. 강민경이 잠깐 부른 첫 소절을 들은 유희열은 이거 분명히 실화 경험담인가요? 라고 물으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유희열의 질문에 강민경은 토이는 항상 경험담이었나요? 그 찌질한 느낌들이라고 되물었다. 강민경의 기특 질문에 유희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어 관객들을 웃음짓게 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서 방송된다. 점 추천기사 유희열의 스케치북 신지 원피스 주제곡 우리의 꿈 김종민 인생곡인 줄 안다. 코요태 백가 유희열 폭소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상 평양 공연 전엔 그렇게 무시하더니 유희열의 씁쓸한 웃음 유희열이 스케치북 용감한 홍차 차태현 유희열에게 곡 달라며 여전히 아름다운지 열창 유희열 반응은 유희열의 스케치북 KC 가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 그의 나이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KC 공유 김고은 주연 독해 BOST 내가 먼저 불렀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도이 같은 사진인데 트와이스 채영이 좋아요 300배나 많아 방탄소년단 BTS 아미도 봤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희열 용감한 홍차 아이돌 후 브레이크 타임 그룹 차태현 홍경민 폭소 유희열의 스케치북 모브닝 제목끼리 타박한 유희열 할 말 잃게 만들어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희열 태민에 너 참 많이 못되졌다 핀잔 유희열의 스케치북 화사 추위 기 오를 때 애창곡 동방식